자, 디튜브를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또 석재 씨는 뭐 얼마 전까지 드라마에서 함께 보이시다가 또 오랜만에 무대에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우선 원래 이제 가수이긴 하지만 연기하는 제 모습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 연기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연기도 열심히 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맞는 제작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이 K-드라마 페스타의 편창인데요. 석재 씨가 출연한 도깨비가 정말 많은 분들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찍고 나서 바뀐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주변 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부탁을 좀 많이 하세요. 아, 부탁을요? 그렇게 삼촌들을 불러달라고. 아. 저는 이제 신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 너 신이니까 빨리 뭐 날씨 좀 바꿔달라, 날씨 좀 그만큼 지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 초보부가 더 느끼게 받아보잖아요. 현실과 드라마는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나저나 도깨비의 유명한 장면들이 강원도에서 많이 촬영이 됐잖아요. 강릉 주문지, 영지대면 강사제, 용평리조트, 월정사 전문소 등이 있는데 성재 씨도 촬영하시면서 감수했던 뭐 촬영지가 있나요? 제가 직접 가는 게 아닌데 이제 제 안에 있던 나비가 평창 오늘 그 뭐야 용평리조트에 다녀왔다고 용평리조트에 네. 그리고 이제 촬영 때는 잘 간 적이 없는데 네네. 제가 다른 프로그램 촬영 때 이제 평창을 알펜시아 스키장에 가가지고 직접 국가대표 선수님들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거기 자물쇠를 걸고 왔거든요. 그렇군요. 네. 바로 옆에 있잖아요. 혹시 멤버분들은 가보고 싶은 곳 혹시 있나요? 강원도 쪽에서? 스키를 타보고 싶습니다. 스키를! 스키를 멤버랑 같이 타는다면 누구랑 타고 싶어요, 미혜 씨? 혼자 가겠습니다. 혼자 가는 걸로. 네, 요즘 성재 씨와 비투비 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강원도에 큰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데 강원도에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들도 많잖아요. 비투비가 알고 있는 강원도 행사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네, 대표적이죠. 이제 앞으로 개최될 네. 평창 올림픽이죠. 정말 우리 비투비 분들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잠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랑 청아 씨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인형 네.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당연히 알죠. 아시는 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수호랑 바다리 같이 사진도 찍었거든요. 아, 사진도 찍었거든요. 네. 네. 재미없게 맞췄죠. 진짜 재밌어요. 이분하고 재밌게 맞췄어요. 다시 한 번만 이게 뭐라고요? 수호랑 바다리 이 인형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마스코트 인형들이에요. 마스코트는 코를 모티브로 한 마스코트 수호랑이고요. 반달곰을 모티브로 한 반다비 마스코트인데요. 자, 그럼 음악들을 좀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비투비의 새 앨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괜찮아요? 네. 저희끼리 모니터 잘하네요. 비투비의 멤버들은 먼저 들으니까 그렇네요. 한마디로 목소리고요. 네. 정식 음반에 3월 초에 아마 근데 혹시 몰라요. 또 너무 좋으면 네. 뭐 먼저 이렇게 앞당겨서 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준비 이제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을 수 있겠죠. 언젠가는 네.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맛배기로 한 소절만 가능할까요? 한 소절 정도야? 괜찮나요? 네, 괜찮으시면 괜찮으시면 은광씨, 네, 청아씨 부탁입니다. 그러면 네 뭐 한 네 소절 불러요? 그러면 네, 그냥 맛보기로 네 라! 네. 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 우리 비투비 분들을 더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ive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 to B2B. Yeah! Yeah! Thank you! B2B, let's go! 3, 4! 미소! 하트!